그럼 명상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어려운 걸로 생각하죠. 그렇죠? 명상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고 사실은. 여러분과 늘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이익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명상은 종류도 뭐 수없이 많지만,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것은 가장 빠르면서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또 보다 효과적인 명상, 이게 뭘까? 이걸 한번 소개할까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명상의 효과라든가 유용성은 뭐잘 알고 있지만, 명상은 꼭 그냥 어디 뭐 요가 센터나 어디 뭐 어디 뭐 절이나 어디 가서 하는 걸로만 알고 있죠. 뭐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로만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들이 뭐 시골에 사신 분, 어부들, 뭐 농부들, 뭐 섬에 사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효과적인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병고, 정신적인 고통, 또 몸의 질병도 치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강력한 도구란 말이지, 명상은. 그리고 명상은 원래 그 동양권에서 많이 발전됐지만, 지금은 이제 서양에서 오히려 더 발전됐어요, 사실은. 중요성이 느껴지고, 또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있단 말이지. 과학적인 게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보급도 빨리 되고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메디테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근본적인 메디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한번 이제 중요성을 한번 다시 인식하라는 거죠. 오늘 소개하고 싶은 명상은 뭐냐면 A, B, M입니다. ABM 명상. ABM 명상. 그렇지. 어웨어. 어웨어를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야. Awareness. Awareness. Breathing. Breathing. Meditation. Awareness. Breathing. Meditation. 이게 지금 네팔이나 티벳, 또뭐 초기 불교 뭐 이쪽에서도 그렇고 림포체들이 이걸 많이 요즘 서구에서 많이 이거를 강의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불교 믿는 분들 있잖아요. 불교 특히 불교 명상의 대표적인 거의 ABM이에요. ABM은 내가 붙인 겁니다. 이거 ABM 명상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 이거는 뭐예요? Breathing. 호흡, 메디테이션, 명상. 이 중에 키가 뭐예요? 키가 이거예요. 아까 소리 명상 했지만 알아차림. 이게 키란 말이지. 우리 국내에도 이게 뭐 불교 방송국에도 많이 소개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중요성이라든가 이거 메커니즘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돼 있는 것 같아, 국내에는. 근데 네팔이나 티벳 이쪽에 가면 이것만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주 중요하다고 중요성을 여기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뿌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럼 뿌리가 이 알아차림 브리딩 명상은 아나파나시티가 있어요. 아나파나시티, 아나파나시티, 아나파나. 이게 뭘까요? 들숨과 날숨 집중하는 거. 들숨과 날숨에 집중한다. 이 말이잖아, 이게. 아나파르사티가. 집중이라기보다 알아차린다는 말이에요. 호흡을 알아차리라. 호흡을. 호흡을 알아차리는, ABM 명상. 이게 아주 파워풀해요. 파워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걸 집중적으로 좀 해보시라고. 어떤 반응을 여러분들은 느꼈는가? 이게 이제 메커니즘을 한번 이제 보면은, 여기 나오면은 이제 알아차림도 있고, 입바사나 하잖아, 이거. 그렇죠? 불교, 초기 불교에서는 입바사나 핵심 아닙니까? 너 생각을 알아차리라. 감정을 알아차리라.
신수신법이라고 그러죠. 몸, 마음. 이거 많이 하고 있죠? 뭐라고? 18경지라고 해요. 그것까지 걸러면. 18경지. 아, 그러니까 그거는 많이 들어봐서 여러분들 뭐 알 거예요. 아, 내 생각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럼 누구 없이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 안 되죠? 그거 알아차리면 잘 되면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데 잘 안 된다고.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수를 내가 가르쳐 줄게요. 정수. 그렇죠. 정수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거 쉽게 할 수 있다고. 정수 핵심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그 원리를 알면은 무의식에서 받아들인다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 쉬워야 되고. 또 동기가 있어야 돼. 아, 이걸 통해서 해야 되겠다.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이렇게 실천하게 되는데. 저건 뭐 그냥 들숨과 날숨의 호흡만 집중해가지고 알아차려가지고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제 거부감을 느낀 사람들이 있다고. 이건 너무 단순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그 방식대로 해준다면은 여기서 보물을 찾을 수가 있다고. 응? 사실 부처님은 이걸 가지고 깨달았으니까. 깨달을 정수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리포체들이 이걸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예, 이 중에서도 이제 핵심은 어웨런스인데, 어웨런스 알아차림. 자, 알아차림을 아까는 소리에 줬지만 이건 어디다 들어오는 거예요? 호흡에 들어온 호흡. 이게 이제 좀 바꿔진 거예요. 호흡에 들어. 이 코드 있잖아요, 코끝. 먼저 처음에는 그렇게 하란 말이지. 코끝에 이제 딱 이렇게 명상 자세를 취한 다음에 들숨을 해봐라고.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거 알아차릴 수 있죠? 되나요? 들숨.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 뭐 한다고 하지만 뭐 1분 정도 하라고 하면 못할 거라 아마. 금방 또 다른 생각 나니까. 응? 안 된다고 잘. 그러나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 ABM 명상을 통해서 성과를 내려면 이것 없이는 또 다른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호흡이니까 기본적인 호흡을 하고 응용 동작이 들어가야지. 기본을 모르고 나서 뭐 다른 호흡 하겠다 그 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니까.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안 했는데 이게 사실 기초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들숨과 날숨, 들숨과 날숨 이거 이제 알아차리는 순간에 어떻게 몸이 바뀝니까? 한번 느껴보시라고 직접. 자, 눈을 감아 보세요. 일단 자, 들숨, 날숨 하면서 아, 숨이 들어온다, 나간다 이걸 알아차려 보라면 일단 여러분 호흡을 하면서 실제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자, 눈을 또 떠보세요. 이제 어떤 변화가 느껴지나요? 이왕이 돼? 또. 그건 이제 몇 번 이렇게 딱 해보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뭘로 바뀌냐면,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게 되면, 먼저 자율신경 모드가 교감신경 모드에서 부교감신경 모드로 바뀐다는 거야. 이게 중요해. 그래서 호흡을 알아차림 시간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텐션이라든가, 뭐, 패닉, 공포, 긴장 이게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 이거 뭐 아주 강력한 거예요. 이걸 한번 오늘 하루만 해보시라고. 어떻게 변한 거? 내일 아침이 바뀔 거야 아마. 여러분들 그 아주 그 교감신경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다 긴장돼 있어. 이 만져보면 막 그냥 현대인들 참 문제예요 지금. 폭발 일보 직전까지 다 했어 내가. 인간이라 되니까 버티는 거예요. 전압이 막 그 전기가 터지기 직전이라고 막 화산 폭발 이 직전 빵 터지기 직전이란 말이야 지금.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질병이 온단 말이죠. 그러기 직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진정을 해야 되잖아. 그 교감신경 진정하려면은 약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약으로 어떻게 진정이 돼? 그 일시적인 건데. 부경, 이게 호흡 알아차렘. 이것만 가지고도 중추신경이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느껴보시라고, 일단. 엄청난 큰 변화가 있어.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걸 허락했겠어요? 이 정도.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강조를 부처님께서 하셨겠냐고, 이 호흡을. 뭐 현대인들이 진짜 꼭 필요하겠죠,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 그, 뭐, 몸은 뭐, 근육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거는 막 두들거나, 이제 마사지를 받거나, 뭐, 운동을 하면 좀 어느 정도 풀릴 수도 있어. 근데 신경은, 중추신경은 여러분들 아무리 두드려 편다고 해서 풀리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들 의식이 바뀌어야 돼. 의식이 바뀌고 에너지가 들어가야 풀리는 것이지. 에너지. 신경은 에너지를 먹고 사는 거예요. 기가 통하지 않으면 신경은 절대 안 풀려. 여러분들 그러니까 CST 뭐 좋다고 해가지고 뭐 CST 막 어디 가서 뭐 3개월, 6개월간 받았던 사람들이 안 풀렸던 사람이 여기 와서 에너지 CST 한번 하면 한 번에 풀려버린 경우가 많아. 그래서 깜짝 놀란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아무리 내일 풀려고 여러분들 뭐 C4 테크닉이다, 뭐 후두굴 기저부 이완법이다 하지만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게 뇌가 풀릴 리가 없어요. 진짜 안 풀려요. 그러지만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한 번에도 풀릴 수가 있어요. 한 번에도. 그만큼 에너지가 중요해. 근데 그 에너지가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잖아. 산소도 들어오지만 브리드인 해보세요. 브리드인 호흡 들숨. 그럼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들숨을 여러분들 알아차리면서 하면은 주로 어디까지 들어오나요? 호흡이 평상시에 가슴까지 들어오나요? 명치까지 들어오나요? 하단저까지 들어오나요? 발바닥까지 들어오나요? 여러분 어디까지 들어오나요? 단전? 명치? 또 명치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뭐 그 정도 좋은 사람이지. 왜 다른 분들은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느껴지나요? 그렇지. 이제 모든 세포까지 탁 통해야 되는 거야. 한번 들숨 할 때 원래 뭐 노자에 나오나요? 뭐 발바닥 박 뒤꿈치로 호흡을 할 정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거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전신이 기가 탁 이제 도는다는 걸 느껴진다고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이제 몸이 좀 긴장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걸려. 호흡을 하게 되면 가슴이 결리고 숨이 여기 안 열려요. 여기가 굳었기 때문에. 복부가 가스 타는 사람들은 힘이 들어 또. 그런데 여기가 안 늘어지지. 여기까지만 왔다가 가버린다고. 그다음 뇌가 막 과부하 걸릴 수도 있고 막. 그래서 호흡을 한번 해보면서 아, 내 몸이 어느 정도 막혔다는 것도 체크할 수 있다고. 드승을 한번 딱 알아차려 보라고. 우리는 하게 되면 발바닥까지 그냥 에너지가 통하기 때문에 한번 들숨과 날숨만 하면은 몸이 후끈후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신 분들은 뇌세포가 고통을 받고 있구나. 기가 안 통해서. 내 세포 중생이 지금 고통 속에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말이지. 막 세포가 지금 길을 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는 소리 안 들립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포도 하나 구하지 못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난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웁니다. 자기 몸도 병들어가고 세포 하나 못 구하신 분들이 뭘 하겠다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세포를 살려야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포 살리는 거예요. 자기 세포가 병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뭘 하겠다는 거 도대체? 결국은 여러분들 세포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게다 필요한 거거든요. 명예든 돈이든 뭐든지 여러분들 세포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결국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행복은 세포가 길을 받고 좋은 호르몬을 분비해 줬을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다 한들 세포가 죽어가면 절대 행복이란 거 없어, 여러분들은. 그 점을 아주 명심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육체를 얘기하면은, 세포를 얘기하면은, 뭐 이단으로 모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다고. 기공을 해야 된다. 몸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특히 불교 수련자들도 그렇단 말이죠. 저 사람, 이단이다. 이렇게 몰고 갔던, 그 어리석었던 때가 있었어. 그래서 지금 많이 깨어났지. 그래서 아직도 뭐 일제이심교만 따진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지. 본인 그런 세포가 막 썩어가고 있으면서도 뭐 일제이심교 따지고 행복 따지고 중생구제 따지고 이런 이거 버려져야 된 시기라고 봐요, 지금은. 지금 이제 정보가 오픈돼 가지고 옛날에는 소수만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 불교도 마찬가지고 뭐 정보도 그렇죠? 그 때문에 그분들 말을 믿었다고. 세계화 되기 전에는. 아, 저큰 스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다. 100% 믿었다고. 요즘엔 어떻습니까? 정보가 다 공개된 시대란 말이야, 정보. 인포메이션 에이지죠. 정보화 시대잖아, 지금. 어? 유튜브 상에 뭐, 모든 고급 정보가 다 나온단 말이야, 지금. 맛만 먹으면 다 얻을 수 있는 시대잖아.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 가지고 법문을 한다든가 자기를 주장한다면 한눈에 다 알아보는 거예요. 아, 저분은 좀 저게 부족하다. 누가 또 보지도 않아. 왜? 뭐 정보가 아니잖아. 지식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인포메이션이지, 난리지가 아니란 말이지. 지혜가 아니라고.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진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또 보신체, 법신체, 보신체, 화신체, 이게 삼신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중생을 구제한다는 게 목표가 있는데, 몸은 돌보지 않고, 몸은 썩어가고 있고, 병 들어가고,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암으로 죽거나, 심장마비로 죽거나, 이렇게 하면서,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고 떠들면 누가 믿겠냐고. 이거 진짜 그 각성을 해야 됩니다. 각성을 해야 돼. 그래서 그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해왔지만 기독교를 믿는 유럽이든 미국 난치병 환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사무질은 더 떨어졌잖아. 그걸 반성을 해야지. 그렇죠? 그럼 뭐가 보완점이 있는가? 또 최초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에 뭐가 있는가? 이걸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지. 불경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제대로 해석하면 답이 탁 나온다고.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잖아. 여러분들 몸을 어린이처럼 만들지 않으면, 복부의 생명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천국 맛을 못 본다.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거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포를 부드럽게 하라는 거잖아, 지금. 건강을 완벽히 찾으라는 거잖아. 근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해, 아직도. 부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제일 먼저 강조하고, 부처님 이걸 통해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브리드 나오잖아, 호흡. 알아차림. 호흡이 뭐야? 이게 기공 아닙니까, 기. 기술은 하라는 거잖아, 한마디로. 근데 왜 기공 얘기하면 막 터부시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불이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알아야 된다고. 왜 이걸 하셨을까? 한마디 말씀 속에 어떤 의도가 있는가?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 몸은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졌다고. 지는 뭐예요, 지? 땅. 살, 뭐 근육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뼈대 이런 거. 수는 뭐예요? 수. 혈액. 혈액이라든가 뭐 액체, 림프액 뭐 이런 거죠. 화는 뭐예요? 화. 체온 뭐 이런 거. 체온. 풍은 뭐예요? 풍. 기. 풍이 기예요. 기. 자, 보세요. 지수화풍.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풍. 풍이라는 건 기를 말하는데, 호흡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이게 무의식 영역이라는 거야. 이게 중요해. 무의식. 풍대는 무의식 영역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지. 풍대는. 그래서 여러분들 호흡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에너지라고 그랬잖아. 여러분들 생각도 세포 속에 있는 에너지인데, 이 기술을 하지 않고 어떻게 풍대를 닦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정화할까요? 말로만 어떻게 정화가 돼? 에너지인데. 풍대를 닦음으로써 무의식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프리드. 인도 요가 하는 사람들, 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요가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인도의 정법으로 하는 그 요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핵심은 호흡이에요. 호흡이 있어요. 뭐 아나사 스트레칭, 뭐 몸매 예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깨달은 분들 많이 나와. 인도 사람들이. 왜?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들 요가 무시할 게 아니란 말이지. 진짜 요가는, 가짜 요가 말고 몇 개월, 뭐 3개월, 6개월 해가지고 요가 자격증 따가지고 하는 요가가 아니고, 요가는 철학이 있어. 심오하단 말이지. 원래 부처님도 요가부터 시작했잖아. 그 요가 철학을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불교하는 사람도 그분들 호흡을 통해서 몸을 다 만들어 버려. 그냥 깨달음도 이걸 가지고 한단 말이야. 이 중요한 이 호흡법과 기술이 불교 수행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핵심으로 돼 있나요? 이게 기가 오늘 거꾸로 지금 했던 거. 거꾸로 지금 마음만, 좀 실체도 없는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마음 닦을 것도 없는데 사실은. 그렇죠? 마음 내가 아닌데 왜 닦아야 돼? 알아차리면 돼버린 거예요. 알아차리. 마음이 아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마음 내가 아니다는 것만 알면은 마음 수행 끝나는 거란 말이지. 마음 수행을 하겠다고 마음 수행 단체 갈 필요도 없고, 어디 뭐, 응? 숙소를 만들어가지고 마음 수행을 하겠다고 몇 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내가 아니다는 걸 알아차리면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지, 어떤 구름이든, 어떤 폭풍이든, 쓰나미든,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마음이 내가 아니다는 걸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닦을 필요도 없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이미 닦여 있어. 그건 혜능의 선사가 그랬잖아. 마음 닦을 필요도 없다고 그랬잖아. 이미 여러분들 닦여 있단 말이지. 그러면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건 뭐답니까? 알아차리면 되는 거라고. 이미 닦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래 그 푸른 창공, 허공, 텅 빈 존재, 알아차림이 항상 있고, 누구에게나 있고, 어디 가든 있고. 여러분들 인식을 못할 뿐이잖아.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라는 걸 또 알아차리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뭐 내가 항상 중생처럼 살아야 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막 졸음이 언제도 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그래. 아, 졸음도 내가 아니다는 거 알아차리고, 과감히 빛으로 인당에 타오르면 아주 백광을 한번 촥 비춘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싹 없어져 버린다고. 어둠을 한 번에 그냥 말아내야지. 혼침이란 말, 혼침. 난 잠을 못 자서 그렇다. 무슨 잠을 못 자? 잠 안 자고도 10년간 안 잔 사람도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나는 잠을 안 잤기 때문에 졸이 온다, 올 것이다. 이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나는 잠 안 자면 안 잤다 하더라도 너무 잠 잘 잤다. 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바로 깨어난 거예요. 그 생각의 무덤 속에, 무명 속에 빠지지 말고 즉각 거기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풍대를 닦음으로써
무의식을 정화하고 다른 지사풍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주장한 거예요. 기가 바뀌면 에너지도 바뀌고 불도 바뀌고 물도 피도 깨끗해지고 피부도 깨끗해지고. 왜? 무의식이 근원이기 때문에. 근원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강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강물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청소하고 정화한다고 해서 깨끗해집니까? 한강물 저 발원지가 어딥니까? 응? 강원도 어디 뭐 어디 산골 발원지로부터 가까운 데를 먼저 정화를 시켜야 깨끗하지. 거기 있다는 막 그냥 그 소양댐이라든가 그 발원지에 막 지저분하고 뭐 시체도 막 각종 동물들의 시체도 쌓여 있고 막 각종 오물도 쌓여 있고 막 그러는데 거기를 정화하지 않고 이 한강물만 아무리 정화한다 되겠어요? 근원을 정화해 버리면은 깨끗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원, 무의식, 풍대 이거를 정화를 해야 다 바뀔 수가 있다면 뭐 부처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은 풍대를 닦는 것이다. 생명을 닦는 것이고 무의식을 정화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성을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와 산소가 없으면 단 몇 분도 못 살죠. 그러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기는. 기와 산소는. 그래서 그 호흡을 알아차림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얕은 호흡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 알아차리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으로 영역을 넘어가면서 이왕이 되면서 많은 호흡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그래서 발바닥까지 통하게 된다니까. 예수가 말씀했었던 어린아이로 바뀐다니까. 이 호흡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약간 은염을 가해 두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면서 동시에 은염을 약간 바꿔주라고. 호흡을 할 때 들숨에 내 단전까지 숨이 들어오는구나. 응? 이렇게 바꿔주고 날숨에 단전에서 몸속에 독소, 탁히 불필요한 기가 빠져나가는구나. 날숨에 들숨 이렇게 바꿔주면 여러분 변기도 없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을 할 수 있어. 에너지화 시켜가지고 몸도 치유할 수도 있고 뭐 피로회복도 시킬 수 있고. 예를 들어 유방암에 걸렸다 그러면 들숨에 유방암으로 치유 에너지가 들어간다. 날숨에 유방 속에 있는 독소, 탁기, 사기, 변기가 다 체외로 빠져나간다. 들숨 암 나간다.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치유 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여러분 번뇌망상은 식은 죽 먹기겠지. 이 생각이 뭐 떠올랐다 들숨에 나간다 날숨에 안 좋은 생각이 그냥 거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약간 은연만 가해주란 말이지. 에? 약간만 여러분들 모든 걸 이 호흡 하나 가지고 이제 해결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알아차림 자체가 호흡을 알아차리게 되겠죠. 호흡, 생명. 그래서 어떠한 알아차림보다도 파워풀한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알아차림보다도 파워풀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바꿀 수가 있어. 모든 호흡법은 사실은 여기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뭐 소주천, 대주천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어? 사실은 이것부터 출발했다고. 근원이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알아차림. 응? 알아차림 자체가 알아차림이라는 자체는 현재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현재. 여러 사람은 현재에 두는 거예요. 여러 몸에 두는 거. 여러분들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을 받고 피곤하잖아. 과거도 없는데 자꾸 과거로 과거 생각을 하고 어린 시절 생각하고 뭐 전생 생각하고 미래 오지 않았는데 자꾸 미래만 생각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 순간에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진짜 대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뭐, 미래로부터. 죽을 때, 그러면 죽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만 있다면은,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이제 그, 바르도 명상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강의를 좀 할까 하는데, 바르도, 티베트 사자가 써 있죠? 바르도 대토를. 이제 우리가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진짜 중요해, 죽음. 그래, 죽어가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호흡에 집중하면 돼, 호흡. 들어오는 거나, 나가는 거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주 큰 구원줄이라 생각하라고. 이거를 알아차, 호흡을 알아차는 것을. 이걸 놓치면 나는 죽는다. 천리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동아줄 하나 탁 잡았단 말이지. 이거 놓으면은 나는 천리 낭길을 떨어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려. 그래서 이걸 꽉 잡는다. 이런 심정으로 호흡을 알아차리면 하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아시겠어요? 일할 때도 알아차리면서 하라고. 그러면 내 몸은 단도 안 가. 과거로 안 가고 미래로 안 간다고. 이건 실험해 보면 알아. 좀 번뇌가 좀 일어났다 그럴 때도 즉각 호흡에 탁 동아줄 잡으러 알아차리면 해봐. 번뇌에서 뭐 밀쳐 내려가지도 말고. 그러면 그게 이제 에너지가 알아차림 상태는 이제 성령 상태에 한마디로. 에너지가 무한정하게 파워풀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번뇌 같은 거 녹아버려 그냥. 구름이 그냥 흩어져 버려 그냥. 강렬한 태양에 의해 가지고 촥 녹아버린다니까. 얼음이 녹듯이. 호흡 알아차리기. 이거는 여러분들의 구원줄이다.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아차림, 호흡 알아차림, ABM 명상. 응? 내가 이름 명명했다고 그랬어요. 응? ABM. Awareness, Breathing, Meditation. 이걸 한번, 생활을 해보시라고. 이거 누구든지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명상이란 과연 뭘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고, 명상을 몇십 년 했어도 효과를 못 보고 있다. 막 이것저것 했기 때문에 그래. 근본 원리를 모르고. 뭐든지 하나만 탁 알면은 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때문에 나머지 여러분 다 되게 돼 있어요. 제대로만 하면.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한번 동아줄을 한번 잡아보세요. 구원줄이다 한번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막 발전이 돼. 양 코를 이렇게 촤 홀했는데 자매 구멍이 열려버린 거야, 또. 응? 자매 구멍 있잖아, 이게. 자맥으로 기가 들어오고, 우메로 그냥 단념까지 들어오는 거야. 알아차림 명상 하다 보면. 이제 끊임없이 발전이 된단 말이야.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 호흡을 통해서, 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는가? 이해가 갑니까? 왜 부처님이 이 호흡을 통해서 깨달았는가? 여러분들, 이제 아침이 좀 틀려진다니까, 여러분 계속 숙달만 된다면은? 왜? 여러분들 지금 중추신경 과도 긴장돼 있어. 여러분들 몰라요. 이걸 하다 보면은 막 처음에는 잘안될 수도 있어. 막 답답하고 막힌 데가 많기 때문에 호흡 알아차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러지만 또 잊어버리더라도 또 알아차려. 그럼 몇 초가 좋아. 몇 초라도 자꾸. 또 잊어버려. 또 알아차려.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티베트 스님들은 그렇게 한대요. 백색 자갈 있잖아요. 백색 자갈을, 흑색 자갈을 딱 놔둬가지고, 알아차릴 때마다 이렇게 놓고, 알아차 잃어버렸다. 그러면 흑색 놓고,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셈을 한다는 거예요. 파도 까두고, 흰 봐도, 검은 봐도. 알아차림을 딱 생각났다 그러면 백색을 흑색을 넣으란 말이에요. 용기에다가 잊어버리고 잊어버릴 때만 일단 느낄 때마다 흑색을 또 넣고 그럼 어떤 게 많아진 거 이게 알수 있잖아. 볼 때마다 또 알아차림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생활 속에서 알아차림이 그냥
해버리면 어때? 계속 24시간. 이제 그게 이제 알아안이죠. 그 알아차리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또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그렇죠?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가 있어? 그럼 숨 다치잖아. 그렇죠? 너무 쉬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란 것은 뭐 어려운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데가 다 도가 있어요. 이걸 제대로 알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ABM, 이 메디테이션 이게 여러분 실천해가지고 건강도 회복하고 참나도 찾고 여러분도 다 소원 성취를 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